오늘 밤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. 제주에서 시작해서요. 내일 오후 남해안에 내려서 밤이면 충청 이남으로, 모레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이번 비 제주도와 남해안에 집중됩니다. 모레까지 제주도에 많게는 300mm 이상, 남해안은 최고 15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. 이번 장마의 특징은 초반부터 집중 호우가 나타난다는 건데요. 새벽부터 제주도와 남해안에선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습니다. 장마 순서는 오르내리며 다음 주 후반까지도 비를 자주 뿌릴 전망입니다.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내일도 덥습니다. 서울이 최고 32도까지 오릅니다.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.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